저는 회장님의 아들, 둘째 아들 박성민이랍니다. 그 BSK의 메인 계열사 사장입니다. 30년 동안 제일 밑 바다 직원부터 부사장도 같이 왔습니다. 이 BSK의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손자입니다. 회장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여긴 어디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38년 동안 이 집에서 14하고 20. 안녕하세요. BSK 그룹에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일보에서 온 권기자입니다. BSK 역시 어마무시하군. 네, 저는 43살 박가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가 주치 전 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 회장의 수행자. 저는 회장님이 고용하신 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서 오시게. 안녕하십니까. 그래, 들어오게나. 네. 요새 어떻게 지냈어? 네, 여기서 앉으세요. 아이, 뭘. 여기서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 이런 거 바라진 않는데 참. 회장님 어디 계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만 보이세요. 그렇지. 아주 충성심이 높구만. 자네. 오늘 파티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그래.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이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이 이래서. 예.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함께. 손이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냥 좀 다쳤네. 아유, 어쩌다 씨. 함께. 둘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 이 초대받은 손님이 어떤 손님들이 있는지 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오늘 오시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부장에게 좀 알아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 좀 다시 여쭤볼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 저도 사실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건가, 자네? 이 친구 어떻게 부사장까지 올라왔나? 어떻게? 어? 자네 어떻게 부사장이 된 거야? 오, 자네 왔는가? 어. 자네. 아이고. 삼촌. 야. 삼촌. 어, 우리 큐큐. 어? 잘 지냈어요? 어, 그래, 그래. 아유, 몰라보게 더 컸구나. 어떻게 용돈 필요하니? 필요 없는 거 알아. 그래, 그래. 최근엔 몸이 좀 아프신가? 여기 약을 왜 들고 다닐까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아이, 근데 이게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다들? 왔는가? 아, 오셨어요? 네. 일단 앉으시죠. 가족이네요? 네. 가족이죠. 아, 반가워요. 착하시네요. 아, 보통 이러면 싫어하는데. 아,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 아, 집사시구나. 아, 우리 집 집사였어. 아. 집사님은 여기 입구에서 손님들을 좀 맞이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어, 왔는가, 자네. 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에 초대돼서 왔는데. 검사님도 오시고 오늘 좀 어떤 파티가 될지. 아이고. 오, 기자님이 여기 웬일이신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기자님. 어,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기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BSK에서 초대해 주셔 가지고 왔는데.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유. 이번에 약간 안 좋은 기사 하나 쓰셨던데. 그게 그 다른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하나 탁. 아이고, 아니, 누구신가? 아, 안녕하십니까? 내 건강도 신경 써주고 있는 좀 영미한 주치도. 잠깐. 뭘 보고 있는 거야, 혼자서? 너 내놔봐. 아, 나 그냥, 검사야. 그냥 수첩입니다. 나 검사야. 어, 잠깐, 검사라고 막 남의 물건 훔쳐가는 겁니까? 아유, 뭐 그렇게 법적으로 가시죠. 법적으로 불리할 텐데. 어, 자네 뭐 하는 거야, 자네들. 자리에 앉게.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회장님은 안 오신답니까? 회장님은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네. 파티 한다고 왔는데 이렇게 파티 분위기 같지는 않은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슈변 여사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예예예. 회장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앞으로일보의 권 기자입니다. 아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부회장님은 손이 왜 그러실까? 왜 다치셨죠? 그냥 요리하다가 살짝 베었네. 요리하다 베인 거 치고는 조금 상의가 좀 크신 것 같은데. 저기요 혹시 탐정이에요? 아예 아예 전 기자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십니까? 부회장님 지금 편찮으신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죠. 아 근데 요즘 규는 20살인데 뭐 앞으로 장래 고민 없나? 저는 할아버지가 경영 공부 시작하라고 하셔서. 아 경영 공부. 회장님한테 약간 듣기로는 가족 쪽으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분에 환원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부회장님이랑 이제 회장님은 이제 친구네. 오랜 친구. 오랜 친구셨고요. 이 사장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아,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시구나. 예, 예. 첫째 아들 분은 첫째 아들은 저희 아버지. 아. 첫째 아들은 그만 얘기하시죠. 저희 형은 죽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아이고 아이고. 디카프리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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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구시죠? 아 반갑습니다. 이게 누가 정보없음 아니야? 정보없음. 킹스맨 아닌가? 누구시죠? 저는 회장님이 고용하신 이제 탐정입니다. 탐정을 왜 오늘 초대를 했지? 파티엔 웬 탐정? 근데? 아하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반가워요. 저는 앞으로 2부에서 나온 권 기자입니다. 아 최근에 그 비리를 터뜨렸던.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고등어 비린. 갑자기 근데 회장님이 어떤 일로 이렇게 파티를 여신 걸까요? 좋은 일이겠죠. 물론 파티를 연 것은. 뭐 그러면은 좀 회장님 오시기 전까지 좀 직구 경제 살짝 할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아우 집 좋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특별한 계획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있는 12명은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차례대로 죽게 된다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범인을 찾는 거. 범인을 찾는 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건가? 방금 그 박 회장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 뭐야. 그 수행비서도 모르는 채로 박 회장님이 숨어버렸구나. 그래서 수행비서가 박 회장님을 죽인 게 아닌가 싶어. 박 회장님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일단 다들 진정하고 자리에 앉게. 말실수를 한 것 같아. 자리를 앉게. 자 일단 모여있으면 우리가 서로 죽을 일 없으니까 함께 모여있자고. 일단 저희가 범인을 못 잡으면 여기서 한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범인이 있다는 건 사건이 있다는 건데 뭐에 대한 사건.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럼 일단 자기소개를 한 번씩 그냥 돌아가면서 쭉 해볼까요? 그럼 뭐 나부터 하겠네. 네네. 나는 박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이자 이 BSK의 부회장이네. 저희 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만은 않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38년 동안 이 집에서 그냥 옆에서 계속 집사하고 이신 60대 아저씨입니다. 저는 30살 탐정이고요. 회장님과 오랜 동지로서 뭐 체스 게임도 하고 항상 옆에서 회장님을 좀 지켰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 41살이고요. 박 회장님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 둘째 아들 박성민이랍니다. 네, 그 BSK의 메인 계열사 사장님입니다. 이 친구는 부사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모든 일 마구 있고요. 30년 동안 제일 밑 바다 직원부터 부사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멋있는 분이시네. 저는 20살 박민규라고 하고요. 아 막내구나. 네 회장님 손자입니다. 저는 박 회장의 수행비서입니다. 네 저는 43살 박가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가 주치 전 원우입니다. 네 저는 회장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네,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총애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네 것은? 회장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아 네, 저는 검사입니다. 48세고요. BSK 그룹에 많은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같이 일을 해온 세월이 꽤 깊은 그런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일보에서 온 권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회장님과 이제 원래 좀 알던 사이여서 이렇게 기사를 좀 많이 냈었죠. 근데 나라는 왜 초면인 거잖아요? 초면일 수밖에 없죠. 안 봤어. 저기요, 우리 범인 못 찾으면 죽는데요. 우리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사건입니다. 아니 난 지금 너무 이상한 게 회장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지금 이렇게 난 지금 더 이상한 건 자네가 진짜 둘째 아들 맞는 건가? 박성민? 난 진짜 둘째 아들이죠. 증거가 있나? 아니 박성민 씨 맞는..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주치의가 왜 오가 이 파티?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규 어디 가는가? 아 이게 뭔가를 아, 한 명의 미션이 있나 보다. 아 우리 좀 찾자. 아 그런가 보네. 저희가 사건이 뭔지를 좀 찾아보시죠. 네 일단 다들. 좀 그러니까 형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니까 박 회장의 형 박 회장의 파티에 왔는데 이 실이 무엇일까? 어? 이 실이 왜 있는 걸까? 이게 이번 유언장 받은 건데 가짜.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몸에 숨기지 말고 다른 데 숨겨. 이게 진짜 유언장을 바꿔치기 해야 된다는 거지. 형 근데 나는 박 회장 파티에 모였는데 우리를 한 명씩 죽인다고 했잖아. 그럼 박 회장이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중에 뭔가 범인이 있을 것 같아. 저 한번 봐도 될까? 왜 그러시죠? 왜 숨기시죠? 수행비서님? 네? 결제한 거 있나요? 당연히 결제를 하는 건 많죠. 수행비서로서. 제가 박정환 씨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지? 저는 사실 어머니 윤정민 씨. 우리 어머니라 하세요? 알죠. 어머님 윤정민 씨가 돌아가신 이유. 박 회장에게 어머니는 박 회장님에게 도와달래 하셨죠. 그거 어떻게 아시죠? 박 회장의 이걸 다 파헤치기 위해서 다 찾아봤어요. 당신이 누구인지까지 네. 다 압니다. 이게 당신 맞죠? 이게 당신 어머니고. 잠깐. 검사님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보여주는 거지? 검사님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들 뭐야? 지금 파티 왔잖아. 걔네들 뭐야? 걔네들 그냥 사생활인데 이건 뭐 어떤 사건이랑 뭐 연관이 없습니다. 먼저 가주시죠. 연관이 없는데 왜 말을 안 해주지? 연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한잔 하시죠. 이상한 거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우리 다 안 자고 있는데 그 순자님 자고 뭐 찾아달래요. 제 거는 찾아달래. 그래서 지금 우리 다 못 차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나는 순자님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회장님은 대체 어디 가셨는가? 아니 내가 들었어. 어머님까지 다 들었어. 난 뒤에서 다 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말할게. 좋아요. 일단 자네 어머니는 죽었어. 죽었네. 병원에 있다 생각하지. 아니 죽었어. 박 회장이 자네 어머니를 챙겨준답시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죽었어. 알겠습니다 기자님.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싶네. 박 회장을 너무 믿지 마. 알겠습니다. 문 좀 닫게. 형 문 좀 닫아. 문 못 잠그지. 준기놈 죽었을 때 기사도 보던 기자놈이 찾아온다. 심지어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어. 인터넷으로 뭔가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박 회장의 컴퓨터군. 일단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네, 찾아보겠네. 부회장님 제가 컴퓨터를 찾아볼 테니 내가 찾아보겠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아니 이게 박회장 쳐봤다고. 박회장 쳐봤다고. 박회장. 근데 뭘 그렇게 예 네, 그럼 잠깐 귀속말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귀속말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회장님이랑. 잠깐 따로 할 얘기가 있네. 부회장님 뭐 제가 내 핸드폰 찍게. 아니 저 검사장님 뭔데? 잠깐만 너 범인! 너 범인 이거만! 자리 잡아 일단 형 우리 모여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네. 네 준기놈 죽었을 때 기사 덮어준 기자놈이 왔다. 나야. 돈을 더 달란다. 준기놈 자살한 걸 알았을 때 같이 죽였어야 했다. 뭐? 혹시 너 매달 편지 보낸 놈이 아닐까? 설마 나 죽이려고 했다가? 윤정빈이가 죽었단다. 우선 전닥터한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따서 시켰다. 박정환이가 알게 되면 회사 업무에 손댄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준기놈에게 계속 편지가 오는데 어떤 놈인지 잡히면 죽여야겠다. 형사인지 탐정인지 불러다 편지 보내놈 찾아달라고 했다. 곧 찾아내겠지. 어디 할 짓이 없어 감히 나한테 장난질인지.
요즘 한두 놈이 기차기 구는 게 아니다. 자질구레한 귀찮은 일들 시키던 검사놈이 언제 맡겨놨는 듯이 검사장을 시켜달란다. 자기 힘으로 승진 못하는 놈 따위를 내가 못하러 밀어주나. 최 부회장놈 내가 먼저 죽여버려야지. 내 재산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는데 배어망덕한 놈이 어디 죽이겠다 협박인가. 부회장이 죽이겠다고 협박.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를. 잠깐만 지금 없어진. 지금은 검사가 검사가 죽었습니다. 진짜로? 디너 검사 디너. 잠깐만. 지금 서로를 도와서 범인을 잡아야 여기 살아나갈 수 있어. 나는 이 회장의 아들, 너희 아버지 박준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봐서 내가 기사를 내고 거기서 난 수입을 얻었지. 나는 자네 할아버지 박 회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나랑 다툼이 있었네. 근데 박 회장이 살해를 부탁했고 나는 그 살해를 받을 뻔해서 다친 손이 이 손이네. 그게 바로 아! 박 회장이 자네 어머니 윤정민 알아요. 죽였어. 박 회장. 그러면 범인은 박 회장인 거잖아. 박 회장인데 박 회장한테 박준기 이름으로 편지가 온대.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누군가가 박준기의 누군가 이름으로 박준기를 누군가 지금 박준기인 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박준기 척 하는 사람 잡으면 된 거 아니야? 야, 준기 편지 찾자 일단. 준기가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의 편지. 민규. 박민규의 편지. 아버지의 편지를 찾아야 돼. 아, 이거 하나 없어졌네요. 하나 없어졌어? 어, 하나 없어졌어. 하나 없어졌어. 설마? 편지 찾았어? 편지를 찾은 거야? 응. 어디 있었어? 회장 방. 박준기. 당신이 나. 그게 그랬듯이 나도 당신의 영혼까지 갈갈이 찢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불행 속에 잠들. 편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어, 똑같은. 박 회장에게 가장 원한이 있는 사람. 일단 그 박 회장이 일단 많은 사람한테 나쁜 일 많이 했잖아. 근데 박 회장이 박준기에게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준기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 박준기의 복수를 하려고. 그렇다면 박준기의 복수를 나야? 근데 왜 범인은 박준기인 척을 할까? 박준기는 죽었는데. 박준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해. 그게 박민규 아닐까? 박준기인 척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박준기를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어차피 박준기인 척 하면서 그 박 회장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던 거지. 왜냐? 왜요? 박준기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범인은 박민규야. 왜냐? 자기 아버지인데. 아... 안 거지, 그 사건 사실을. 변호사님?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 힌트도 없네. 얼른 찾아야지 유언장을 바꿀 수 있어요. 찾았어? 유언장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못 찾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얼른 유언장을 바꿔치게 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범인은 난 감히 예상이 돼. 범인은 박준기인 척을 하면서 박 회장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렇지. 어, 그거 맞아. 근데 우리 중에 박준기인 척하면서 굳이 애정이 있는 친구가 없을 거란 말이지. 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나도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박민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살인 사건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어렸던 거야, 이 친구가. 지금 그날까지 불행 속에 잠들길 기원합니다. 자기는 잠을 못 자는 거지. 근데 제가 수면제를 먹었잖아. 우와! 너구나. 나 아니야, 진짜. 근데 범인 이렇게 자면 끝이야? 아니야, 근데 나 아니야. 너무 쉽게 찾은 건 아닌 것 같아. 난 아버지가 죽는 걸 못 겪겠어. 난 박민규의 소견서를 가지고 있어. 박민규의 소견서. 박 회장이, 박태준 회장이 너의 아버지 박준기를 죽인 사실을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자살하셨어. 거짓말 치고 있어. 박태산 회장이 박준기를 죽인 거를 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건을 묻히려고 난 돈을 받았어. 박 회장이 준기 형과 나를 항상 맨날 고문을 했어. 우리 아버지는 자살이야. 자살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 난 얘 목격하는 거 알고 있어.
잠깐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따지면은 범인이 민규로 민규를 생각하게 하려고 돌려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자살하신 거야. 그래. 그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둘을 학대하셨었어. 촛불로 우리를 항상 학대하셨었어. 난 그럼 왜 돈을 받은 거야? 나 뭐야 그럼? 아 잠깐만. 아아! 아아! 아, 무서워. 저기 안에 누가 있었단 말이야. 아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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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뭐야? 부회장이라고?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침착하자. 방금 부회장님이 누굴 봤는데 죽었댔어. 저쪽에서. 잠깐만 저쪽. 부회장님은 누굴 본 게 아니라 정한이 형이랑 같이 있었잖아. 정한이 형? 그러네. 나랑 같이 있을 어떻게 했는데 뭘 누굴 봤어? 난 못 봤어. 어? 뭐? 일단 증거에 대한 빨리 어 이거를 대한 이거, 빨리 이거 대한 빨리 해야 돼. 일단 이 집 싫어한 사람 확실히 몇 명 있어. 민규도 싫어하고 정한이 형도 싫어해. 성민이도 싫어해. 박성민도 그 경영권이 가족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그래, 때문에 맞아. 싫어해.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야. 2월 27일 날 박정환이가 찾아와서 엄마가 아픈데 돈을 달라고 했어. 6개월 안에 주는 잠깐만. 거래. 근데 전닥터. 윤정빈이 전닥터. 전닥터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변호사님. 자, 저희가 변경한 유언장입니다. 이걸로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유언장을 바꿔치기 해서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찾아야 돼.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그 준기놈은 자살했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준기놈 자살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얘가 뭐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 나는 내가 알기로는 타살로 알고 있거든? 박 회장이 죽인 걸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왜 돈을 더 달라고 그런 거지? 박 회장이 그 너의 아버지 박준기를 죽였어. 근데 이거를 내가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 얘가 나한테 돈을 줬어. 근데 나는 그때 돈을 받고 15년이 지금 지난 후에 나는 돈이 없었어. 이제 돈을 다 썼지. 왜냐면 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와서 더 달라고 한 적 없나? 더 달라고 했지. 더 달라고 했던 이유는? 8월 2일에 내가 대출 상담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대. 그래서 최소 3억을 받아보려고 8월 16일에 내가 그때 넌 죽일 넌 죽일 뻔했어 그때. 나 왜? 회장님이 널 죽이려고 했어. 준기놈 자살한 걸 알았을 때 같이 죽였어야 했다. 혹시 이놈이 편지를 보내는 놈이 아닐까? 어? 회장님이 널 의심하고 있어. 잠깐만 근데 준기가 자살한 게 아닌데? 난 타살로 알고 있는데 뭐지? 그게 사실 비밀인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난 진짜 타살로 알고 있는데. 민규는 정신 이상이 있잖아. 맞아 나 정신 이상이 있어. 소견서에 정신 이상이 있어. 민규 씨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완벽히 믿을 수가 없는 약간 부사장! 네! 일로 오게 유언장을 찾아. 누구? 회장님의 유언장. 아, 왜 없을 리가 없는데. 박성민, 홍지수, 예. 주치, 전원우 무슨 조합이지? 8월 20일에 내 메모를 냈어. 그렇지. 부사장 이성민, 변호사 홍지수, 주치, 전원우 무슨 조합? 무슨 조합일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부사장, 변호사, 주치 조합인데? 탐정아, 너를 불러다가 편지 보내는 놈 찾아내라고 했는데 뭐 없어? 그래서 나도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알아낸 정보가 저거 부회장이랑 검사가 만났었어. 부회장이랑 검사가? 검사가 8월, 부회장이랑 만났었어? 8월 7일에 검사랑 부회장이 만났어. 근데 무슨 사이인지를 몰라. 근데 이 둘이 만난 사진을 내가 박 회장에게 전달을 했었어. 그래서 먼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죽은 사람 두 명이 이 둘이야. 아 잠깐만 근데 자네들 왜 그러는 건가?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의심돼요 지금. 제가 왜 의심이 되죠? 뭘 계속 차고 있어요. 변호사가 맞아요? 변호사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 당신이 돈 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뭐 아는 걸 일단 다 얘기해봐요. 박 회장이 자네를 굉장히 신뢰했다고 알고 있어. 진짜 제가 아까 지켜봤는데요 계속 뭘 차고 있어요. 계속 다 뭘 찾고 있잖아요. 뭘 찾은 건데? 뭐 이런? 아까 전에 그 컴퓨터에 써져있던 게 박태산 회장님이 사회에 자기 돈을 모두 환원한다고 했는데 성민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하게 했었어. 부회장에 대한 얘기 아닐까? 나는 그치, 최 회장이 말렸어. 근데 아... 또 죽어? 범인 누구야? 와 이게 뭐야? 다른 게 더 나